서울 YWCA와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 등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교회 내 성폭력 근절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남성 목회자에게 권위가 집중되고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이 배제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습니다. CBS를 비롯한 4개 종교 방송이 정부와 함께 자살 예방 다큐멘터리와 장병들의 군대 내 종교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신임 총장을 만나봅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학내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여성단체들이 교회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던 교회 내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와 달리 교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청소년 그루밍 성폭력 사건처럼 교회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목회자인 경우 교회 차원에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사건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혹시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내 말을 믿어줄까? 사실 그 걱정이 제일 많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실제로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죠. 목사의 말을 더 믿어주려고 하고 믿고 싶어 하고. 서울 YWCA와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성폭력 없는 교회를 위한 토론회. 이 자리에선 남성 목회자에게 권위가 집중되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교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남성 중심적 사고가 성폭력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교회도 남성 목회자에게 권위가 집중되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결국은 여성들의 말은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교회의 구조, 이런 것들이 교회 성폭력과 연관돼 있다라고 봅니다. 토론회에선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사회에선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교회와 신학교에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교회와 단체에서는 공동체 내 힘의 불균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 성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살피는 등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토론회에선 교회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로 인해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 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문제를 선교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교회 현실을 지적하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단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를 비롯한 4개 종교 방송이 정부와 함께 두 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합니다. 늘어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큐드라마와 장병들의 군대 내 종교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천수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자살.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4개 종교방송이 다큐드라마 변주곡을 제작했습니다. 다큐드라마 변주곡은 드라마 속 인물 하진이를 통해 자살 위험 신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청소년들의 실제 인터뷰를 담아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무엇이 하진이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걸까요? 수많은 하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학교 끝나면 다 학원 가고 공부도 그렇지만 압박감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토리 KJ 같은 그런 경쟁률에서
또 하진이의 같은 반 친구와 선생님 등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관련 교육 과정도 담아냈습니다. 게이트키퍼 교육의 주 내용이 자살의 위험 요인을 발견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살을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묻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다큐드라마 변주곡은 CBS를 통해 오는 30일 첫 방송되며 12월 1일과 3일, 5일에 재방송됩니다. 군대 내 종교 생활에 독려하는 슬기로운 군종 생활도 다음 달 초 방송됩니다. 막연히 불안하고 힘드네. 때가 됐네. 때가 됐어. 무슨 때? 지금이 바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뭐래. 슬기로운 군종 생활은 드라마 형식을 통해 군 장병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각 종단별로 종교 활동을 위한 교리를 소개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기도, 예배 세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짧은 드라마와 여성 아이돌 그룹 라붐과 군목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부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방부와 4개 종교방송이 공동 제작한 슬기로운 군종생활은 방송사별로 다음 달 초 송출할 예정이며 CBS TV는 12월 5일에 방송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사회 파행과 총장 공석 등으로 10년 넘게 갈등을 겪어온 침례 신학대학교가 오랜 갈등을 끝내고 얼마 전 새로운 총장을 맞았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침신대 김선배 총장을 만나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먼저 소감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해 주셨는데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저에게 힘을 좀 보태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꼈던 그 기분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되었지만 실제로 제가 아버지가 된 것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문득 창밖을 보니 산이 없어졌다. 아버지란 존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임기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총장을 마쳤을 때 그런 잔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네, 기대가 됩니다. 조금 전 만장일치로 총장에 선임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만장일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침신대 10년 넘게 이사회가 파행을 겪고 또 총장이 2년 동안 공석이 되었을 정도로 갈등이 심했는데요. 그만큼 총장님께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먼저요,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총장님께서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셨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교단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교단 총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운영하라고 이사를 파송했는데 이 파송한 이사들이 교단 총회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사권을 사유화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이것을 풀기는 참 굉장히 어려워요. 교단 총회가 보낸 이사들을 본인들이 선임하지 않았을 때 실정법상 해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법적 소송밖에 없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것이죠. 예.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면 정말 속수무책인 건가, 법에 호소해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면 사립학교법에서 종단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사 선임권을 이사회에 부여했기 때문에 교단이 개입할 통로가 없고, 그러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교단 이사는 교단에 선임한다라는 항목만 사립학교법에 추가되면 이 모든 문제가 일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노력을 혹시 기울이지는 않으셨나요? 네, 요즘 다각도로 노력하지만 이상하게도 현 실정법상 반영되지 않고 있고 또 모든 종단과 교단 신학교, 저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단 100인까지 학교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랜 갈등이 있었던 침신대 그만큼 상처도 깊을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에 집중하실 계획이실까요? 현재 그동안 10년 동안 가장 소외된 또 소수자가 어떤 면에 학생들입니다. 학생 중심의 학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분쟁 또 교수 분쟁이 중첩되다 보니까 실제로 가장 젊을 때 왕성하게 교육받아야 될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행정 목표를 학생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이거 현 시점에서 우리의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장님께서는 이 학교, 침신대 학부, 그다음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여기서 하신 1호 예, 교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예, 1호 총장님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좀 뭐 아재 개그를 해보자면 김 선배 총장님이 그럼 가장 오래된 선배님이실 텐데 네, 학생들에게 네. 선배님으로서 또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신입생도 곧 들어올 텐데요. 같이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대전에 있지만은 사실 한국의 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6.25 전쟁 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울 때 이 대전이 남한의 중심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 여기다 세웠는데 우리는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하는 전국구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는 글로벌 리더를 많이 양성했습니다. 인권의 대명사인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지 네. 전세계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든지 또 지미 카트 대통령 또 성경 담으로 많이 읽혔다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 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모두 침례교 우리 선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현재 124개국에 5천만의 침례교 성도가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침례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를 구현한 특성화된 대학 이것이 우리 컨셉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한 그리고 나아가서는 통일 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인재로 제가 반드시 청출어람의 결실이 나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네, 총장님과 함께할 침신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신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위원회는 최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승희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위원들이 사안의 중요성과 교육부 파송 임시이사를 상대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총회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승희 위원장은 정관 개정과 총장 선출, 재단 이사 선정 등이 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재단 이사들과 소통해 교단과 총신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주시민교회가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서원경교회는 예배당 증축 리모델링과 교육관을 신축해 입당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경주시민교회가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영욱 담임 목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서원경교회가 예배당 증축 리모델링과 교육관을 신축해 입당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황순남 목사는 거룩한 성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섬김과 헌신으로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순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제9회 찬양합창제를 열고 은혜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부산 중부노회와 영덕군 기독교연합회 총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여순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제9회 찬양합창제를 열었습니다. 필리핀 산티아고 교회 설립 감사와 부산동노회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찬양합창제는 여수음파교회 위스쿨, 세광교회 찬양대, YWCA 합창단 등 총 14개 팀이 참여해 은혜와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부산 중부노회가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노회장 김규환 목사는 이슬람과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영덕군 기독교연합회가 제32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강구 풍성한 교회 이경용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영덕읍교회 김주원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수암교회 차광면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